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사행론을 여섯 번째 단원이죠. 시유관찰 형생문이다. 상을 관찰하는 형생문이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장들하고요. 현주하고 작주회하면 시는 현주상하고 작주회이라 도심 시주라 시는 주상이라 법무주주상 허니시고로 현주즉득즉법이니라 견일체 형색도역 여시하니라나 무호미타. 상을 관찰하는 형생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견주하고 작주하면 그랬어요. 기둥을 보고 기둥을 이해를 하면 이것은 기둥의 상을 보고 기둥이라고 이해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물을 보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 제가 길버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꽈개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길버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걸 안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도심 시주라도 시는 주상이라 법무 주주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 길버스는 이렇게 생겼더라. 길버스는 그랬어 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기둥을 보고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둥을 상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고로 견주의 즉득주법이니라 견일체 형색도 여겨시 아니라 기둥을 보면서 기둥이라는 이치를 얻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물질과 형상을 보는 것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왜 요 전 기절에 마음으로 보는 기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둥의 형상이라 법에는 기둥과 기둥의 형상이 없는 것이니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요? 본래 마음에? 무엇이 있죠? 본래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상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마음의 상상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보았을 때에만 얘기를 해라는 이야기. 자, 부처님께서 아라니나 장로, 장로다라고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장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 줄 알아요? 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를 프리미엄도 안 내고 교회에서 갖다 쓰는 게야. 교회에서 갖다 쓰는 용어는 불교 용어가 99%예요. 오로지 불교 용어는 기독교 용어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가 있죠? 목사.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불교 용어예요. 집사니 뭐 예배니 뭐니 기도니 뭐 전부 불교 용어. 기독교 용어는 유일하게 쓰는 건 목사 하나뿐이 없어요. 그 외엔 다 불교 용어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장로는 누구를 장로라 그러냐?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5년 이상 수행을 하면 교수 아사리라고 해요. 교수. 가르칠 교자, 닦을 수자.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 뭘? 말을. 행을. 10년 이상 해가지고 자격을 따면 교사 아사리라 그래요. 교사, 교수 전부 불교 용어예요. 그때는 스승사자를 써요. 스승사자.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스승이다는 얘기. 10년 넘어야 가르칠 수가 있어. 20년 넘어가지고 자격을 따면 장로 아사리라 그래요.
오랜 장자 늙을로 자야 20년 이상 됐어. 그래서 20년 이상 돼야 이때는 교사는 뭐예요? 말을 가르칠 수 있고 교수는 뭐예요? 행을 가르칠 수 있고 장로가 돼야 뭐예요? 마음을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정식으로 제자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 보면 뭐 10년도 안 된 사람들이 뭐 우리 상자야 우리 제자야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어.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제자를 둘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돼야 돼. 방송하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 10년뿐이 안 된 사람도 가르치고 있대.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20년 이상이 돼야 돼. 알려져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10년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어떤 사람은 14일 수행하고 와서 스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리 깎고 스님이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니대.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개도 안 되고, 강아지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하고 있어. 맞아. 장로가 돼야지만이 제자를 둘 수 있고 제대로 마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부처님께서 그랬어. 장로하라 하니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말아라. 장로하라 하니 손에 보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믿지 말아라 그랬어. 보여주었어. 그래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 왜요? 네가 감정을 해봐라. 그래서 보석이 확실하다. 그럼 보석이다. 그것만 믿어라. 왜? 그건 진짜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할 수가 있다. 열반경에서 잡론을 파는 방법에 부처님이 다섯 가지를 설했어. 어느 장로가 부처님한테 얘기를 들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믿지 말아라. 왜? 네가 확인하기 전에. 어느 엄청난 장로가 부처님한테 직접 공부를 해서 들었다. 믿지 말아라. 어떤 장로가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들었다. 믿지 말아라. 어떤 장로가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들었다. 믿지 말아라. 왜? 네가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요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 스님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아라는 게 부처님 열반기엔 사신 말. 왜? 그때도 가짜 스님들이 너무 많았거든. 부처님이 가란다촌에서 그 장자가 마을에 이장격 되는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고 바라문이야. 부처님께 하한 거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해주시면 부처님과 제자들의 식사 대접은 공양 대접은 저희가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 해주마 했어. 근데 그 바라문이 자기 마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라문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바라문들이 볼 때는 불교를 뭐예요? 사입이라 그러는데, 외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니나 혼자 해라. 왜 우리들까지 끌고 왔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할 수 없다. 하려면 니가 나가라. 이장인데도 그래요. 부처라고 하는 사람 사입이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러다 보니까 그 바라문이, 마을의 이장격인 바라문이 그 촌장이 어떻게 되겠어? 미안하잖아요. 부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어. 그래서 불교 교단에 부처님 제자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꼬박 굶게 생겼어. 그러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탁발 수행 나가도 밥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줘.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꼬박 굶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비 돌아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하니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이러지 말고 사리불 존자가 이야기를 안안하고 우리가 그때는 양식화된 벼, 지금 농사짓는 벼 말고 원래 이 농사짓는 벼가 자연산 쌀에서 이게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화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산 쌀이 많이 나는 마을에 가서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이 와서 법문을 하신다라고 공양 탁발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서라 수행자로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다. 그런 걸 어떻게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깨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양을 받아서 할 수가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각자 인연 따라 흐트러져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년 따라 흐트러지면 그러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출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고민고민을 하다 그럼 장로가 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가출간 사람들을 책임지고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안거를 보내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어. 그래서 90일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안거가 끝나가지고 90일 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다른 데 있던 스님들은 참 피골이 접해가지고 피비 돌아가 도라지를 다 캐러가 한신이 목숨만 유지해가지고 왔는데 아 그때 바구강변에 가 있던 중들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기름기가 졸졸 흐르고 그때 제일 비쌌던 향, 소금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포물들 잡고 다녀. 지금 뭐 돈 많은 중들 옷 잘 입으면 어디 가서 큰 소리 뻑뻑 친단 말이요. 그래서 스님들은 옷을 얼만큼 잘 입냐에 따라서 큰 스님, 작은 스님 또는 천도제를 한 달에 몇 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스님, 작은 스님 나눠. 그와 같이 그때도 어떻게 돼요? 향이나 소금 같은 걸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로 따져서 부작하는 병이를 찾아. 근데 그 바구강변에 갔던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통달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너희들 원하는 소원 성취는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공양을 올려라. 응? 우리 절에 와라. 나 있는 대로 와라. 법문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 소원 다 들어주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공양을 받고 또 그중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루게 해줬다라고 하니까 떼거리로 몰려가서 얼마나 공양을 했는지 뭐예요? 소금하고 향들이 절절절절 넘쳐나는 게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이렇게 왔어. 부처님이 아니 다른 데 닭발 다니는 스님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졸졸 흐르고 옷 색깔이 좋고 그렇게 비축해 놓은 게 맞냐? 이실 짓고 해라. 처음엔 뭐 안 해. 그랬더니 부처님이 독촉을 해. 야단을 하면서. 나중에 사실대로 이게 깨달았다. 상인법을 얻었다. 소원 성취시켜주겠다. 너희를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공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부처님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무지무지 화가 났어. 나라를 빼앗고 성을 빼앗고 그 가족을 부수고 식량을 부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망치게 한 그 죄보다도 더 큰 도적이다. 그래서 도적이다. 깨우쳤으니까 소원 성취해주겠다. 너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공양 올려라. 얼마 시주해라. 도적 중에 가장 큰 도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파야티카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파야티카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단두째 목을 치겠다. 그런 비구는 청정 비구하고 살 수가 없다. 나하고 살 수가 없다. 우리 불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법을 만들었어. 그래 놓으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스님들 말을 하나도 듣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때 머리 깎고 내일 돈 주고선 승려증 사갖고 온 사람한테도 아이고 스님 이러지 말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소리를 하려면 그 스님하고 9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해보고 그 스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중생구제를 할 땐 어떻게 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는가를 살펴보고 90일이 지났을 때 정말 승리해 자기의 여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스님이라고 했어. 그와 똑같은 게 뭐예요? 수행자를 출가를 하면 뭐예요? 90일 이상 수행을 시켜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출가를 받아줘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스님 대하는 것도 90일을 같이 생활해 지나보고 또 수행자를 만드는 것도 지나보고 하라 그랬고 뭐 깨쳤다, 소원성취 이루게 해주겠다, 뭘 만들어주겠다 이건 전부 뭐예요? 부처님 법에는 다 위배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절이 뭐예요? 그 얘기요. 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확실히 보고 얘기해라. 네가 확인하고 해라. 이게 상을 관찰하는 뭐예요? 형생문이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말만 듣고 믿느냐. 저 세상에 지옥에 있는지 전화 받아봤냐. 사진 찍어봤냐. 연락은 와봤냐. 근데 말만 듣고 어디에 있어? 지옥에 있어? 그럼 꿍깡꿍깡하면 극락에 갔는지 전화 받아봤냐. 연락 받아봤냐. 극락에 있는 사진 봤냐.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 그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대룡선사에게 물어요. 스님,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까? 산에 핀 아름다운 꽃들은 마치 비단 위에 술을 놓은 것 같고, 고요히 머물러 있는 계곡의 물도 사실은 흘러가고 있느니라. 꽃은 피고 지고, 물은 흘러가지만, 자, 꽃이 피고 지니까 그 본래의 꽃이 다음에 피는 꽃하고 다르지요. 변하지요. 물이 있던 물이 흘러가니까 변하지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꽃이 피고 지는 이치는 안 변해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는 안 변해요. 이게 바로 뭐냐? 본성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새까맣게 일어났다, 좋았다, 싫었다, 나빴다, 기뻤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해요? 본성은 안 변해요. 구름이 있다가 없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허공을 다 메우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해요? 허공은 안 변해요. 그것이 우리 본성. 그것을 갖다가 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을 깨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금강이 부서지지 않는 거 가장 센거 아니에요. 허공이 안 부서지잖아요. 불도 안 나지요. 없어지지도 않지요. 뭘로 때려도 안 부서지죠. 그래서 허공을 갖다 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은 뭐예요? 허공경이에요. 허공이 달린 뭐예요? 우리 본성이에요.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아무리 환경과 대상이 변하더라도 자신의 본래 성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불수자성 수행생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자성 수행생이야. 불수, 지키질 못해. 우리의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행성. 인연 따라 바뀌어요. 왜 바뀌어? 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아, 제가 뭘요? 그랬다가, 아이고, 넌왜 그렇게 사냐? 내가 어때서? 변하죠? 변한다. 수연성이냐. 근데 사실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몰라. 그 인연에 따라서 중생성에 의해서 눈귀 코요 몸뜻이 보고 듣는 작용에 의해서만 순간순간 움직여요. 그러면 그 성품이 내 거냐? 아니에요. 잠깐 인연 따라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성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 쟤는 본성은 착한데 왜 저렇게 성깔이 그런지 몰라 이러는데, 본성은 착하고 안 착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성은 착한 것도 안 착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일곱 번째, 반결난문 현리문이라. 질문에 대한 이치를 나타내는 문이다. 유인연화되 일체성이 불유를 하면 난여왈 여가 견유부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일체 음성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는 따지며 말하기를 너가 있지 않음을 보았는가? 라고 얘기돼요. 본래는 공 하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체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가 있지 않은 걸 봤어? 이렇게 묻는 이야기예요. 자, 본성은 공해. 그럼 뭐예요? 네가 공한 걸 봤어?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자님이 와서 열심히 불상에 절해. 그래서 내가 왜 거기다 절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동상한테. 라고 얘기하면 내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 중이 사입이 아니야 이럴 거란 말. 거기다 한마디 더해. 아, 죽은 부처한테 절하지 말고 산 부처한테 절해라고 하면 뭐예요? 불쌍히 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이 얘기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집에 가서 신랑 부처나 부모 부처한테 절하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한마디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음성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없는 거 나한테 보여줘라. 너 봤냐? 이렇게. 여러분들 음성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풍경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야. 있다라고 하면 끊어올 수는 없어.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고통 이리 내놔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없는 게요? 참 애매모호하죠? 바로 그 얘기야. 탕리칸 스님한테, 탕리칸 스님이 하신 법문 가운데 화가 나는가? 그 화를 내 손바닥 위에 꺼내놓게나. 내가 다 고쳐주마. 내가 간혹 법문하지. 여러분들 속 끓여? 끓는 속 나한테 꺼내놔봐. 내가 다 고쳐줄게. 끓는 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속 안 끓이겠네? 그럼 뭐야?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이야. 공이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야. 있어요. 있는 게 색이야. 응? 유란 말이에요. 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진공, 참다운 공 가운데는 묘하게 유가 있어. 단지 유는 있지만 유에 끌려다니지 않음을 우리는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를 타고 속 끓이는 건 뭐예요? 끌려가니까 애를 타고 속을 끓이는 거야. 그런 게 있다 해도 끌려가지 않으면 속 끓일 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들고 가잖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어.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삐끗해서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걸 아까워서 어떡하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 항아리 깨진 걸 주워 모으고 이러고 있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탁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 안 하고 그냥 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딱 깨지니까 그냥 가. 자식이 교통사고 다쳐서 다리를 다쳤다고 전화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놈이 그랬어 뛰어와. 어떤 사람은 알았어 내 지금 바로 갈게 하면서 와서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아, 나한테 전화해서 그 다리가 붙어? 그냥 병원 좀 데려가야지 이래.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사회에서는 뛰어와가지고 일처리 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해. 근데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요? 내가 거기 간다고 다리가 붙어? 이런 사람이 붙여요. 항아리가 깨졌을 때 다시 달라붙지 않는 걸 왜 붙잡고 그거를 주워 모으고 이래? 이건 중생이요. 보살은 깨진 거 보고 뭐요? 가. 부처는 뭐요? 깨진 거 보고 두 번도 생각 안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야. 유가 있어. 있는데 중생은 끄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이걸 아까워서 어떡하나. 근데 부처는 뭐예요? 끄달리지 않아. 아, 나중에 새로 하나 사지. 끝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안내.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응무소지 생기심이야. 금강경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 얘기야. 불이요하며 유어불이요하고 역시요이니라. 있지 않은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하며 역시 너는 있다고 할 것이니라. 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있지 않다라고 해도 너는 역시 있다고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있지 않은 게 뭐예요? 공이요. 공. 있는 것은 뭐예요? 색이야. 유야.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해도 너는 있다고 할 것이고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해도 너는 있다고 할 것이다. 뭐냐? 자기의 마음의 상에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 간단하게 예를 들게. 신랑이 오늘 신랑한테 오늘 저녁 아기들하고 같이 먹어요. 7시까지는 늦어도 꼭 들어오세요. 알았어. 했는데 연락이 왔어.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늦겠어. 그냥 가는 거 다음으로 하고 식사해. 아, 애기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들한테 약속 오기면 어떻게 해. 나야 괜찮지만 하면서 난리를 쳐. 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러면 신랑이 밤 늦게 12시 다 돼서 들어왔어. 오늘 내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하면 우리 보살들은 그걸 믿어 안 믿어? 자기 생각에
아, 평소에 저 양반 맨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만 하더니 오늘도 또 그러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믿어 합니다. 또 거짓말 안에 할 거라는 바로 그 얘기야. 우리 보살이 못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랑이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해도 안 믿고, 진실이 안 되게 돼도 뭐요? 안 믿고. 그 얘기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옳다 그래도 틀리고, 또 틀리다고 해도 틀리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유인연화되 일체법이 불생이라면 난녀완녀가 견생부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일체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체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일체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인해서 봄에 꽃이 피듯이 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탐욕심에 대해서 일어난 게 탐욕심. 내가 뭐요? 늘 생활하다라고 하더라도 탐욕심을 내면 일어나는 거고, 탐욕심을 안 내면 안 일어나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봤느냐 이거예요. 일체법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낼 때만 일어나다라고 하니까 네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상대방은 뭐예요? 자기의 사고관에서 뭐예요?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뭘 하나 탁 우리가 휠이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 휠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 안 벗어나요. 신랑한테 한번 신뢰를 잃으면 신랑이 하는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양반 또 거짓말 안 해. 또 부원 사고를 치고 또 거짓말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불셀러생하며 생어불생이라도 역시 여인이라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긴다고 생기는 것을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너는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 일체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달마대에서 가르침인데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빠져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불어나되 아 일체 무심이라 하면 난이완려 견심부려. 다시 말하되 내가 일체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는 따지며 말하기를 너가 마음이 없는 것을 보았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지. 알고 보면 마음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만법기 일기야처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기야처. 알고 보니까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그 마음도 뭐예요?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근데 내가 마음도 없다라고 하면 일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왜 없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다 마음인데라고 세우면 난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려면 얼마나 걸릴까? 짧으면 한 40년, 50년. 길면 죽을 때까지 못 가르쳐. 그러니까 부처님이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법문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봤자 탈만 잡는다. 불심어심하며 심무심이라도 역시 여심이라.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이라 하고 마음인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해도 역시 너는 마음이라고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과 극락이 있느냐? 있다고 들었을 뿐인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있다는 체면에 걸려서 다들 있는 줄 알아. 사실은 실제로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있다고들 우겨.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년에 내세에 극락 간다고 쇠가 빠지게 지금 시주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도제하고 내생에 극락 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래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외제 물건 싸게 판다고 인터넷에 잔뜩 올려놓고 돈만 걷어 달아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그건 사진이라도 있어요. 근데 극락은 사진 있어 없어? 없어. 극락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지옥에 있는 줄 알고 또한 극락에 보낸다고 천도제를 하지만 지옥도 극락도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합장하시고.
삼장법사가 언하되 업을 해시인 죽법하고 해시법죽인이라 해적 식섭생 미적 색섭식야 불인생 생식이 심영불견색이 니라 불구 구구 무구라도 역시 여고 일어나 무호 삼장법사가 말씀하시되 삼장법사는 경율론에 대해서 가르침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스승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이런 이치를 이해할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르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법을 따라야 돼? 법이 사람을 따라야 돼? 이해하면 식이 물질을 포섭하며 미혹할 때는 물질이 식을 포섭함이라. 식이다 하는 것은 아뢰야식, 암양식, 팔식을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하게 되면 식이 내 마음의 의식이 모든 물질을 다 포섭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내 마음을 포섭을 해.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구하려고 쫓아다니고 구해주십시오, 소원성취해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데 깨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이다 하기 때문에 요동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불인색생식이 심영불견색이니라 불구하고 구어무구라도 역시여구. 물질로 인해서 의식이 생겨나지 않음이니 물질이한테 우리한테 의식이 생겨나게 해요? 우리 마음이 물질을 보고 일어나요? 물질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물질은 가만히 있잖아. 돈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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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일어나? 돈만 보면 우리가 아이고 싱숭생숭해지고 이러지? 이것을 불견색이라 하느니라. 의식적으로 구하지 않음을 구한다 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시 구함이요.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함이고 구하는 것도 구함이란 얘기. 무슨 얘기냐? 나 공해야 돼? 버려야 돼? 모든 거 비우고 버려야지 하면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버려야지 하는 걸 뭐예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다. 그 구함을 다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니. 여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